우리의 추억들, 저희의 이제 작업했던 순간들을 조금 한번 뒤돌아보고,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이렇게 페이지 일장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의 뭐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구성이 좀 재밌어요. 뭐 CD도 3개고 정말 많은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게 됐는지 또 멤버들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참 이게 구성을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... CD가 3장이 되더라고요. 구성을 하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 뭐한 장은 이제 BTS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그저 타이틀곡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, 또 CD 한 장은 또 이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, 뭐 멤버들에 대한 격려, 그리고 뭐 리스펙 이런 것들을 또 CD 한 장에 또 담아봤고요. 또 나머지 CD에는 이제 비공개고. 또 방탄소년단에게 빠질 수 없는 거는 이제 아미. 팬분들이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팬분들에 대한 사랑, 뭐 그리고 또 우리 미공개 곡도 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, 좀 부끄럽긴 예, 한데요. 우리의 청춘을 만들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바치는 그런 곡도 예, 들어가 있는 그런 CD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아, 되게 재밌어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. 예. 추억이 담긴 곡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.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 참. 하세요. 정우 씨 얘기하세요. 저게 그때 제 목소리를 다시 듣고 참 한번 놀랬다고요? 아, 그거 모두가 놀랄 거예요. 네. 그런 재미가 있지. 다 그런 재미가 있는 거고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저희들이 이게 발표한 곡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추리는 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뭐딴걸 떠나가지고 그 저도 어떠한 이 아티스트에 관심이 가지게 되면 이 처음 앨범부터 듣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. 아, 어렵지. 그 모든 곡을 듣기가 힘든데. 우리 정말 액기스만 모아놓은 정말 약간 하나 약간 입문서 약간 이런 가이드 입문서 이거대로 따라오시면 BT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를 에센셜 같은 거 약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본서 지침서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그래서 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. 저희의 모든 것이 좀 다 녹여져 있는 앨범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